오토알 김재근, 교통사고 사망. 6살 아들 홀로 남아. 1세대 아이돌 그룹 오토알 멤버 김재근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 향년 39세. 13일 스포츠 경향 취재 결과 김재근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서구 아라뱃길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김재근은 사망했고 화물 차량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 계양경찰서 측은 차체 결함 상태를 조사 중이다. 아라뱃길이 제한속도 50km/h인 것을 감안해 사고 이유가 차체 결함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인의 사망은 3년 전 암투병 중인 아내가 급성패혈증 합병증세로 세상을 떠난 것에 이은 비보라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슬하엔 6살 아들이 하나 있다. 고인의 측근은 어린 아들을 고인의 아버지가 혼자 돌보고 있다. 법적 절차를 마친 후 고인의 동생 내외와 함께 살 예정이라며 아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아빠가 보고 싶으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고 어른스럽게 말하더라고 안타까워했다. 고인은 1980년 출생으로 지난 1999년 오투알 1집 오퍼레이션 투레디로 데뷔했다. 같은 팀 멤버로는 영턱스 클럽 박성현을 비롯해 김종대, 이용진, 최민호가 있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을 펼치지 못한 채 팀이 해체, 댄서로 전향했다.